11번가의 SK텔레콤 공식 대리점 사이트에서 일부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구매 제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구매자가 스마트폰을 대량 구매해서 웃돈을 부쳐대 파는 이른바 리셀이 성행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조치까지 나왔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11번가에서 스마트폰 구매 제한을 뒀다고요? 그렇습니다. 11번가의 T 공식 대리점에서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아이폰 13 미니 등 일부 스마트폰 제품에 명의당 2개로 구매 제한을 둡니다. 아이폰 13 미니와 갤럭시 A24 등 100만 원 아래 스마트폰이 대상인데요. 소비자들은 SK텔레콤의 단말 할인 24 서비스를 받아 아이폰 13 미니를 일시불로 결제할 시 공시지원금 46만 원을 제공받고 11번가가 운영하는 카드사 할인으로 8%, T 멤버십 추가 할인으로 9만 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30만 원 초반대에 대량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혜택이 좀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부 구매자가 이 혜택을 대량으로 이용해 구매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 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대량 매입해 웃돈을 붙여서 대파리 행태, 이른바 리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동일한 색상과 용량의 아이폰 13 미니 미개봉 제품이 중고 장터에서 형성된 가격대는 60에서 80만 원대로 일부 소비자가 웃돈을 붙여 파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SK텔레콤은 해당 조치에 대해 저렴한 단말을 잦은 주기로 다량 구매하게 될 경우 리셀로 차익을 남기는 등 비정상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ID 단위로 구매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통신사가 아닌 커머스몰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1번가는 SK스퀘어가 지분 80.26%를 보유한 자회사로 앞서 SK스퀘어는 SK텔레콤으로부터 지난 2021년 분할 상장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